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에 그저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삶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삶이에요. 자, 국토개발사업을 한다라고 그랬었어요. 국토개발사업은 이거 어저께 하긴 했던 거네. 다시 할게요. 뭐 할 수 없지. 그지? 실수네.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하게끔, 어디에서?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뭐를 만들어? 터널 만들어, 고속국도 만들어, 다리 만들어, 항만도 만들어, 주택단지도 만들어, 어저께 한 거니까 공항도 만들어, 간척지도 개발해, 댐도 만들어, 다리도 만들어. 그죠? 이거 요거 만드는 거야. 알았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인구에 비해 국토 면적이 적어요. 국토 면적이 좁아요. 우리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에서 국토 개발 사업 할 일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있기는 있지만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게 있겠지만 조금 더 좁은 나라가 더 많아. 우리나라는 좁은데 산도 많아요. 게다가 이 말을 꼭 써줘야 돼. 좁은데 산도 많아요. 그래서 국토개발이 필요해요. 국토개발을 왜 하냐면 한정된 자원이에요. 땅 같은 게 자원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합리적으로 또 균형 있게 수도권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도 개발하고 그죠? 전라도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온 국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 단어가 중요하죠.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국토개발 사업을 하면 뭐 자연환경이 파괴돼요. 동식물들이 살 곳이 그죠? 파괴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방안이 뭐냐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국토개발은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 환경을 고려해서 환경을 고려한 국토개발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해. 환경을 고려한 국토개발은 뭐예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거야. 개발을 하게 되면 좀 파괴는 되잖아. 근데 개발은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하긴 하되 환경을 고려하는 거야. 최소화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